나이가 들면서 더욱 길어지는 인중이지만 리즈 시절에도 긴 인중으로 사랑받은 스타는 꽤 많습니다. 처숙하고 여성미가 넘치는 인중 긴 여자 스타들 중 대표적인 스타는 고소영, 공효진, 김하늘, 김희선, 배두나, 서현진, 설현, 안소희, 염정아, 윤은혜 등이 있습니다. 인중이 긴 여자 스타 중 대표적인 연예인 고소영은 인중이 긴 것에 푸도도바, 고양이와 여우상을 콜라보한 이미지입니다. 코끝이 좁아 더욱 인중이 길어 보이는데 요염한 매력으로 고소영을 언득하는 것은 긴 인중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한편 공효진은 인중이 길고 인중폭도 좁은 편이지만 다소 평평한 편이라 요염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고소영과 반대로 미인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1%의 원인이 있다면 인중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하늘은 인중보다 눈매가 더 여우상에 가깝지만 그녀도 고소영 못지않게 인중이 긴 편입니다. 그러나 인중을 빼면 코의 길이가 긴 편이 아니라 얼굴 비율이 좋아 보이고 미인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김희선도 인중이 긴 편이고 인중이 아주 예쁩니다. 아마 인중이 제일 예쁜 스타 중한 명이 아닌가 하는데요. 위싯술 라인이 말리지 않으면서도 뚜렷한 것이 그녀의 독특한 매력 중 하나로 보입니다. 배두나도 인중이 긴 여자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배두나는 윗입술이 말려 있어서 인중이 길어 보이는 느낌이 덜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 형태와 라인이 독특하게 아름다워 뭉툭한 콧대와 긴 인중을 입술과 영롱한 눈매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정적 미인은 아니지만 개성 있는 미인은 분명합니다. 서은지는 연인답지 않게 중안부가 매우 긴 편입니다. 게다가 인중도 엄청 긴 편입니다. 코날개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미인들도 많은데 서은지는 이 부분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철현과 소희는 인중이 길고 윗입술 라인이 말렸다기보다 윗입술이 들려있어서 약간 섹시해 보입니다. 아직 그렇게 길단 느낌은 덜하지만 40대 중년이 되면 이보다 훨씬 길어질 테니 그때는 중안부가 훨씬 긴 설현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염정아도 인중 길기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인중 폭도 좁고 입술 산도염에서 데뷔 초부터 초섹시 유연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워낙 다양한 연기를 시도하여 그녀의 매력의 깊이를 헤아릴 길이 없지만 전형적인 유연한 미인입니다. 윤은혜도 코 길이가 짧은 것에 비해서 인중이 압도적으로 길고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다 입술이 매우 육감적이어서 청순과 유연미를 겸비한 매력적인 마스크의 소유자입니다. 인중 길이는 수명과 연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나이가 먹을수록 인중이 길어지는 까닭에 그리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동안각이면서 개성 있는 마스크를 지닌 이솜도 인중이 매우 길어 보입니다. 보통 인중이 길면 유염해 보이는데 이솜은 유염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슷하게는 이지아가 있습니다. 둘다 전형적인 여우상인데 유염하지는 않은 이유가 윗입술이 얇아서 그런 것입니다. 윗입술이 얇으니 인중이 더 길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든든한 대상과 귀여운 강아지상의 송은아와 아이유는 둘다 인중이 긴 편입니다. 이 둘이 그럼에도 나이가 어려 보이는 것은 턱이 짧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중이 길면 턱도 긴 편인데 송윤아와 아이유는 인중이 긴게 특이해 보입니다. 이혜영은 여자 연예인 중 인중이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어색해 보일 정도로 인중이 긴데다 인중선도 불분명해 기묘해 보일 정도입니다. 전도연도 둘도 없는 동안에 속하지만 인중이 남다르게 긴 편입니다. 둘이 비슷한 인중 모양임에도 이혜영은 더 성숙해 보이고 전도연은 동안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귀여운 이미지의 동안상인 제니도 생각보다 인중이 긴 편입니다. 보통 인중이 길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제니나 아이유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도안을 결정하는 데는 인중이 아닌 턱의 길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귀여운 이미지의 제니와는 달리 차예련은 인중도 길고 윗입술도 얇으면서 전형적인 여우상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니는 코의 길이가 짧은 것에 비해서 차예련은 중안부가 하안부보다 더 길어 보이는 데다 인중도 다소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미인이라는 점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성형을 많이 한 채림과 최정한도 인중 길이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중이 길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색함에 한몫하는 것도 큰 것처럼 보입니다. 채림은 인중폭이 좁은 편인데 유난히 입술산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고 치정하는 윗입술과 함께 인중선이 소멸해가는 느낌입니다.